예, 때문에 사용합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아, 맞습니다. 왜 저만 맞아요? 뭐요? 뭐요? 왜 나만 맞아요? 이거 체온이야? 이것도 오작동이거든요. 그분들 그 차 문에 몸에 일부가 끼어가지고 끼어서요? 이렇게 끌려가다가 그쵸, 사고를 당한 거예요. 안 그럼 아. 안 끌려갔으면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그 저는 좀 틀렸었나요? 비켰던 것 같은데. 그 계단 있는데 그 센서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기계가 작동 안 한 거야. 미쳤다. 센서가 미쳤다. 오작동. 네. 확인합니다. 아, 진짜! 우와! 날랐어, 이렇게. 물통을 들고 있었거든요? 다친 분들이 물통. 예, 물통을 들고 있는데. 남자분도 물을 들었었나? 하여튼간 뒤에 악기를 든 여학생 분명히 물이 약간 흘렀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물이 흘러서 그 센서에 물이 닿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작동은 됐고, 센서에 물이 닿아서 센서가 오작동은 된 거고요. 열렸다가 내리기 전에 문이 닫혀서 몸이 끼인 거죠. 센서에 물이 닿았다. 그걸 모르겠어. 진짜. 닫히려는 순간 급한 마음에 버스를 타거나 내리기 위해서 손을 먼저 사용해서 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버스카드. 이야, 정답이다 이거. 네, 알고 있었어, 난 정답이다. 정답이다. 자, 확인합니다. 정답. 위기 탈출 넘버원. 정답은 문이 다 닫히기 일보 직전 문통 사이로 손을 넣는 행동입니다. 먼저 복잡한 앞문 대신 뒷문으로 버스에 올라타던 경환씨. 마음이 급했던 경환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마는데요. 결국 문에 손이 낀 채 2m가량을 끌려가고 맙니다. 수진양의 경우는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렸지만 단말기에 교통카드 찍는 걸 깜빡했고, 뒤늦게 카드를 찍기 위해 닫히는 문틈으로 손을 넣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운행 전 버스 뒷문의 안쪽과 바깥쪽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뒷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자 뒷문 쪽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며 차례차례 내리는 승객들. 승객들이 모두 내리고 나자 상당수의 승객들이 기다렸다는 듯 뒷문으로 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특히 승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뒷문 승차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는 한 할머니, 버스에 올라서는 순간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아찔한 순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지 못한 한 남성, 뒤늦게 카드를 찍기 위해 닫히는 문틈으로 손을 뻗으려다가 어깨와 팔이 끼고 마는데요. 차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걸까요? 사진을 받고 그러려면 이제 문이 닫히기 전에 재빠르게 이제 손 넣어서 카드를 찍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자동문이니까 낑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센서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안 다치지 않을까요? 버스 뒷문도 자동문이니까 뭐가 걸리면 다시 열리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승객이 뒷문에 사람이나 다른 물건 등의 장애물이 꼈을 경우 문이 자동으로 다시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동문 끝부분에는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고무 몰딩 안에 압력 센서가 장착돼 있는데요. 고무 몰딩이 장애물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찌그러짐으로 고무 몰딩 내부에 압력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장애물로 인지한 센서가 다시 문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이 닫히기 일보 직전에 손이 끼이는 경우에는 왜 다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걸까요? 문 측면에 설치된 압력 센서는 미세한 압력 변화에도 장애물로 감지해 문이 다시 열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의 문이 거의 닫혔을 때 약